양구청 차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. 키움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. 초등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때는 야구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승패를 떠나서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스포츠 정신을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야구의 기술이라든지 야구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은 다 다른 수련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움 우리 학생들만 할 때 그래서 숙제라든지 오답노트 적는 거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너무 질문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갔어요. 질문 할게요. 왜 다른 팀들이랑 경기를 하잖아요. 그럼 그 다른 팀들 중에 친한 선배나 후배가 있나요? 누구예요? 많이. 대표적으로요? 세 분만 알려주세요. 세 분만. 세 분만. 네. 팀 이름까지요. 네? 팀 이름까지. 삼성에 구자욱 선수도 있고, 두산에 박치욱 선수도 있고, LG에 구우석 선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훈련하는 시간 몇 시간 걸리나요? 훈련하는 시간 6시간, 7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. 홈런은 몇 개 치실 것 같으세요? 작년보다는 많이 치는 게 목표이고 작년보다 많이 치도록 열심히 할게요. 네,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자,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